할렐루야.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게 돌아온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드라마일 것 같은데요. 2003년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유명한 어록이 있었거든요. 권상우가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한 대사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눈물의 부메랑을 던진 이 장면은 당시 40%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는데요. 방학은 돌아오는 거야? 월급은 돌아오는 거야? 할인은 돌아오는 거야? 등등 재치 있고 유머 있는 패러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언젠가는 사랑이 돌아오듯 여러분의 방학도 용돈도 돌아오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비단 사랑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기도도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며 높여주고 축복하되 심지어 상대방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당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원수란 원한이 생길 정도로 미운 사람 혹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솔직히 친구랑 조금 싸우기만 해도 인사하기 싫어지잖아요. 분명 어제까지는 친하게 놀았는데 좀 싸웠다고 다음날 눈이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못 본 척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여하튼 좀 싸우기만 해도 인사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세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자이고 네 번째는 나를 모욕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어기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가 위협을 느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방어기제가 발동되었다는 것은 필시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높여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원수 앞에서는요, 사랑하는 척, 높여주는 척, 축복하는 척, 둘러대거나 연기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우리도 한두 번씩 다들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수를 위한 기도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술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죠. 그런데 성경 속 인물 중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5편 14절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평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뒤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기 마련인데 이게 웬일인지 다윗은 그들의 본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그들이 힘들 때 함께 슬퍼해주면서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다윗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사람이 모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홀로 된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축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기도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어떤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가정의 기도가 합하면 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가 다시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던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내게 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없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일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네, 그것은 반드시 본인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 이유 없이 비방하는 말,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말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마음 가는 사람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을 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그들에게 합하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영적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죄하는 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영적 원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함이고 우리 모두를 위함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실족하는 말을 내뱉기보다 정죄하는 말을 내뱉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또한 더불어 주님의 평안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속히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불태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안팎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창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하고 또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적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 또한 더불어 기도에 복을 받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소년들, 이 나라 또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